자, 예배를, 국가 예배입니다. 여기로 가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받아 걷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빨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하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극기로 그 속바람에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과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11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히브리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대략 설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것 관련된 정보가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것보다 더 큰 좀 주제라고 성경이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성경이 전체에 나와 있는 대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 상관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또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 대신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라든지 또 장로교회에서도 이단이 있어요. 좀 지옥에 대해서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살아계시기만 하면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죠. 분명히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랑과 공의 두 가지 얘기하면 한두 가지 속성이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증인 또 이렇게 성경을 부인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자면 이들은 지옥도 부인하고 직종도 부인하고 구약의 율법주의며 자기 자녀가 죽어도 수혈을 거부하고 또 시한부 종말론자의 시한부 종말론 다 이단이죠.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탄의 영이 임한 거죠. 거짓된 해석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숙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졌습니다. 인간으로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거지로 부인하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거짓과 미혹이오니 이것을 빠져들지 않고 영광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갈 때 부족한 모습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만인에게 복음을 또 증거할 때귀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오늘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인간 사회도 이런 저울 뭐예요? 사랑과 공의의 저울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서도 이 저울을 통해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잖아요. 자, 감옥이 있고 공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교회와 가정이 사랑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인 것이요. 또 하나님이 인간의 사회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속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고. 또더큰 주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력하게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력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 차이 창조주의 영광으로서 영원히 행해지는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며 인간 사회에 비춰도 이것도 또 납득할 만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이게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요한일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이신 것을 그런 품성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15, 13절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을 행했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라면 삼일차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행해신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세 가지 품성, 대상성, 자유성, 연속성, 영원성이 있는데 이세 가지 속성을 주시면 만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하나 살펴보며 자,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분석,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세 가지 속성인데 이것을 이거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외우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시고 이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신 주님을 묵상해 보도록 하죠. 대상성.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품성을 인간을 만드셨고 교제로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주와 지구 동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성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셔서 로봇과 같이 살지 않고 강제적으로 살지 않도록 아무리 뭐 아내를 사랑한다 해서 뭐 감옥에 가두고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죠. 자유를 주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영원성.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에 들려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고 있죠. 하나님 모독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의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데, 여튼 지금은 사랑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성, 자유성, 영원성, 사랑의 세 가지 속성을 만족하는 주님을 우리 암송할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죠. 하나님은 대자연을 사랑하십니다. 대자연, 대상성, 자유성, 연속성은 영원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대자연,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사랑의 세 가지 속성을 만족하는 하나님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공의의 속성, 하나님은 소멸을 안 풀.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아예 소멸시켜버리시고 영원한 것도 고통을 주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사랑만이 아닌 공의를 이루시어 아무나 다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집의 주인인 하나님께 시험을 받음. 이외에 신랑 되신 예수를 위해 합당한 신부인가 아닌가 테스트되는 비유도 됨.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우리들이 뭐 아무나 우리 집을 초대를 하겠어요? 그 사람 테스트해서 집을 초대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천국 집의 주인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천국에 데려올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 교회를 신부라고 하고 있어요. 자, 결혼을 할때 아무나 결혼을 하겠습니까? 정말 신랑이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면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솔직히 좀 악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악인을 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같은 악에 빠지나 안 빠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합격이 통과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베푸셨죠. 자,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인간들이 969세까지 최대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럼 거의 1000년 동안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 노아의 이름이 아니라는 뜻을 가져요. 창세기 보시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0분의 1로 줄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복입니다. 7, 80대로 줄여서 이 시험의 때를 7, 80년만 잘 견디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의 공의 하나님으로서 저주하시고 지옥을 보낸다는 관련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나오죠. 요한일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으면 살지 사망이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지옥 가기 때문에 지인들 중에 참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고 안타깝죠. 그들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모두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을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마귀와 불신자들이 이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로서죠. 자, 왜 다른 편에 이제 천국과 지옥의 편에 다루도록 하겠죠?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섯 가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에 따라 또 틀리긴 하지만 다섯 가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불신자에게는 다섯 가지 지옥을 공의로서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섯 가지 믿는 자의 그 사랑으로서 받는 축복은
이 땅에서 그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죽어서 영의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죽고 구름에서 또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 천국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부활해서 육체까지 부활하게 되죠. 부활의 천년왕국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시안의 곳의 땅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는 다섯 가지 사람에 따라 또 틀리지만 다섯 가지 저주를 받게 이 땅의 저주 죽은 멘틀에 들어가서 이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또 7년 대환란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지옥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믿지 않는 자는 철창에 가둬지게 됩니다. 철창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또이 심판의 영원한 불지옥을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심판의 영원한 불지옥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너무나 차별을 많이 두자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사이에 차별을 너무 많이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공고히 할수 있는 관련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자, 가령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한다. 잘 만든 도자기는 감상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고 영원히 그 방에 잘 진열 찬장에 두어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일 것이며 그 이유가 된다. 천국의 성도는 거듭난 몸으로 죄 지을 수 없기에 천국에서 영원하다. 하지만 잘못되어 깨어진 도자기는 영원히 지하에 묻히게 된다. 깨어진 도자기에게 인간처럼 인격을 부여한다면 그 고통은 끔찍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 깨어진 도자기는 주인의 방에 있으면 주인에게 위험하기에 절대 잠깐도 함께 할수 없고 불신자로 비유하면 죄 짓는 몸이기에 주인의 영광을 가리기에 더 그러하다. 자, 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도자기를 통해서 비유를 했죠.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진짜 살 길이라는 그런 간증 영상을 보면 쏜다싱이 이러한 간증이 있어요.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오려고 아무래도 그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천국에 가도 도망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지지 않는 몸을 기회를 주어주는 이 땅입니다. 예수님이 죄지심 받을 이 땅에서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관련된 구절이 나와 있죠. 성경의 대주주 하나님은 창조주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의 대주주 하나님 영광이에요. 피조물이 이렇게 돼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심을 받게 되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가 고통을 받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선한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선한 것이다는 거예요. 자, 관련 구절을 2절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에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을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나 이 도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 영광으로 이제 어떻게 쓰여지든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토기장이 기쁨이 될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불신자한 사탄이 영원한 지옥에 합당한 것이고 성도와 주님을 위한 천사가 영원한 천국의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 이는 잘 맞은 진열장 도자기가 그 집에 가치를 더하며 함께하고 잘못된 끼어진 도자기가 영원한 영원히 지하의 모친과 같은 원리이고 이는 인간이 보기에도 선하고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한없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만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불심판의 주가 되시오니 지극히 공경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시험 속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초대자로 또는 좋은 신부로서 잘 연단받아 천국의 백성,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돌이키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 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